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로디 공주님. 네. 로디! 로디! 우리 왔어. 안녕. 그런데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동화책으로 연극을 하고 있었어. 연극? 그게 뭐야? 무대 위에서 역할을 정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거야. 와, 재밌겠다. 그럼. 뭐?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그럼. 그 책은 뭐야? 아, 아기 돼지 서명제네. 어디 한번 볼까? 좋아. 그럼 이 이야기를 연극을 해볼까? 좋았어!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친구들이 준비한 연극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 됐어요. 아, 기대된다. 자, 지금부터 뽀롱뽀롱 마을 친구들의 신나는 연극 아기 돼지 서명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내야, 놀자! 안 돼! 나는 집을 지어야 해! 집은 나중에 짓고 우리랑 놀자! 그래! 놀자! 안 돼!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잖아! 늑대? 늑대래! 흥!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아유, 재미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늑대? 저건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잖아. 크랑! 크랑! 하하, 다 날려버리겠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에디잖아! 아, 참... 아, 이번엔 내 차례지. 으아! 돼지 살려! 도망가자! 으아!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랄랄랄랄라. 안녕. 둘째야, 늑대가 와서 내 집을 다 날려버렸어. 늑대? 와보라지. 우리 집은 나무로 만들었는걸? 이런, 포비가 무대를 만드느라 잠을 잘 못 잤나 보네요. 집을 날려버리겠다! 와, 날린다고? 야차. 저런, 포비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집을 날려버렸어요. 아, 이상하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글쎄. 얼마나 대충 지었으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날아가지. 크랑크랑. 돼지 살려. 거기서 늑대가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끄떡 없어. 다 날려버릴 테다. 이 집은 왜 안 날아가지? 우리 저기 굴뚝으로 들어가자. 늑대들이 굴뚝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걱정 마.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뒀지. 우리 집은 끄떡 없다고 했지? 그런데 늑대들이 왠지 불쌍한 것 같아.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안 되겠어. 아무래도 가봐야겠어. 늑대야! 루키, 나도 같이 가! 저기!
늑대야 괜찮아? 괜찮아. 늑대야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어? 저러면 원래 이야기랑 다른 게. 그래도 될까? 그럼. 좋아,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망친 것 같아. 아니야, 아까 내가 졸지만 않았어도. 뭐지? 훌륭한 연극이었어. 동화책보다 더 재미있었어. 또 보고 싶다. 버러러와 친구들은 연극을 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에디, 뭐 하는 거야? 야, 잠깐만. 지금부터 넌 공주님이야. 내가? 자, 봐. 이걸 보면서 공주님 흉내를 내면 돼. 알았어.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로디 공주님. 네. 에디, 로디. 우리 왔어. 안녕. 그런데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동화책으로 연극을 하고 있었어. 연극? 그게 뭐야? 무대 위에서 역할을 정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거야. 와, 재밌겠다. 그럼. 뭐?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그럼! 그 책은 뭐야? 아기 돼지 삼형제네? 어디 한번 볼까? 좋아! 그럼 이 이야기로 연극을 해볼까? 좋았어! 그럼 먼저 역할을 정해야 해. 아기 돼지는 나 해보고 싶어. 나도. 첫째는 패티, 둘째는 루피, 셋째는 내가 할래. 셋째 돼지는 성실한 토비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뭐야? 아니야, 뽀로로가 하는 게 좋겠어. 거봐. 그런데 늑대는 누가 하지? 그냥. 늑대는 힘이 세야 하는데. 그럼 로디가 어때? 내가. 그래, 로디가 해. 응, 알았어. 자, 다음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렁이 늑대 역할을 하고 싶은가 봐. 그럼 크롱도 늑대를 시켜주자. 그래, 좋아. 그럼 크롱도 늑대 해. 크롱. 역할은 다 정해졌고. 사회자가 필요해. 사회자는 나지. 그래, 그건 해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포비는 아무 역할도 없잖아. 에디도 그렇고. 난 무대와 배경을 멋지게 만들 거야. 포비야, 같이 하자. 그래. 자, 그럼 내일부터 제대로 준비해보자. 안녕.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포비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자, 다 됐다. 친구들이 연기할 연극 무대였군요. 이야, 멋진데. 포비, 해리. 안녕. 그건 뭐야? 이건 바람이야. 늑대처럼 한번 불어봐. 내가 보여줄게. 어?
알았어. 아구구구구구 바람이 분다. 어때? 진짜 같지? 멋진데? 뽀로로의 집에서도 친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군요. 됐다! 완성! 우리도 완성! 우리도 다 됐다! 크랑! 그게 뭐야? 늑대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얘들아, 나왔어. 안녕, 에디. 준비는 잘 되고 있지? 그건 뭐야? 이제 대사를 연습해야지. 난 늑대, 너희를 잡아먹을 테다. 친구들은 저녁 늦게까지 연극 연습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친구들이 준비한 연극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 됐어요. 아, 기대된다. 자, 우리 모두 잘해보자고. 떨린다. 나도. 자, 지금부터 뽀롱뽀롱 마을 친구들의 신나는 연극 아기돼지 삼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야, 놀자. 안 돼, 나는 집을 지어야 해. 집은 나중에 짓고 우리랑 놀자. 그래, 놀자. 안 돼,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잖아. 늑대? 늑대래. 흥,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재미없어. 그만 가자. 첫째와 둘째는 힘들게 벽돌집을 짓는 막내를 비웃으며 또 놀러 나갔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죠. 아,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늑대? 저건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잖아. 크랑크랑. 다 날려버리겠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에디잖아. 아, 좀. 아, 이번엔 내 차례지. 돼지 살려, 도망가자.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늑대 입바람이 참 세죠. 자, 다음은 둘째 돼지네 집으로 가볼까요? 랄랄랄랄라. 안녕. 루피. 아니 둘째야, 늑대가 와서 내 집을 다 날려버렸어. 늑대? 와보라지, 우리 집은 나무로 만들었는걸? 숨어도 소용없다. 이런, 포비가 무대를 만드느라 잠을 잘 못 잤나 보네요. 집을 날려버리겠다. 뭐? 난리나고? 저런, 포비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집을 날려버렸어요. 아, 이상하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포비, 너무 일찍 당겼잖아. 아, 졸다가 그만. 이제 어떡하지? 글쎄. 얼마나 대충 지었으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날아가지. 크랑크랑. 돼지 살려. 거기서. 로디 덕분에 살았어. 맞아. 첫째와 둘째는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늑대가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끄떡 없어. 다 날려버릴 테다. 이 집은 왜 안 날아가지? 우리 저기 굴뚝으로 들어가자. 자, 간다.
들어오려고 한다. 우와! 걱정 마.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뒀지. 어? 잘 봐. 저기 크롱 좀 봐. 와, 늑대를 물리쳤어. 더 봐, 우리 집은 끄떡없다고 했지. 그런데 늑대들이 왠지 불쌍한 것 같아.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안 되겠어, 아무래도 가봐야겠어. 늑대야, 루키, 나도 같이 가. 저기 늑대야, 괜찮아? 괜찮아. 늑대야,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저러면 원래 이야기랑 다른 게. 그래도 될까? 그럼. 자,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망친 것 같아. 아니야, 아까 내가 졸지만 않았어도. 뭐지? 와! 훌륭한 연극이었어. 동화책보다 더 재미있었어. 또 보고 싶다. 보로로와 친구들은 연극을 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보롱보롱 장기자랑. 화창한 오후, 보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숨바꼭질? 그랑! 다른 건 없을까? 은어키를 열자! 은어키! 내가 멋진 노래를 들려줄게. 그것도 좋지만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장기자랑을 해보는 게 어때? 장기자랑?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준비하자. 후비 장기자랑으로 뭘 할지 생각해봤어? 나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노래를 하고 후비는 춤을 추는 거야. 어때? 괜찮지? 춤이라고? 춤은 자신 없는데. 걱정 마, 연습하면 될 거야.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렇게! 자, 해봐, 포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알았어. 다시!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포비, 박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 그런가? 노래가 너무 빨라서. 이게 뭐가 빨라? 알았어, 그럼 연습해볼게. 어휴, 정말 큰일이네. 로디, 우리 이런 걸 해보자. 이걸? 좀 어려워 보이는데.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근데 짜잔! 이게 뭐야? 묘기를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명품들이야. 우와, 이건 줄타기 신발이야. 얍얍. 우와, 대단해. 에디 괜찮아? 이건 공 던지기 장갑이야. 와. 걱정 마, 다른 게 또 있어. 이건 접시 돌리기 막대야. 왕자님. 깨고 나서 다행이에요, 공주님.
왕자님 덕분이에요. 루피와 패티는 장기자랑으로 백설공주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장면을 연습해볼까? 응. 어? 다음 장면엔 일곱 난쟁이들이 나와야 하네. 아, 맞다. 마녀도 있어야 하잖아.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해리,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자. 알았어. 포비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왕자님! 그래, 다들 놀라게 해주자. 포비, 다시 해야지. 해리, 노래가 너무 빨라서 난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포비? 난 다른 걸 하는 게 좋겠어. 뭐? 그럼 나 혼자 하라고? 됐어, 나 안 해. 해리! 포비 때문에 이게 뭐야?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가볼까? 크롱, 이것 좀 봐. 크랑, 크랑.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마술을 할 수 있다고. 크롱. 잘 들어봐. 이렇게 사과를 넣어두고 내가 커튼을 닫으면 크롱 네가 상자 속에 숨어있다가 사과를 몰래 숨기는 거야. 그리고 커튼을 걷으면 짜잔! 어때? 정말 감쪽 같지?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크롱, 크롱. 어? 해리, 웬일이야? 장기자랑 준비는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너희는 뭐 할 거야? 비밀! 그날 보여줄게! 아마 깜짝 놀랄걸? 크랑, 크랑! 그래? 응? 너희는? 그게 우리는 노래랑 춤을 하기로 했어. 멋진데? 기대된다! 크랑, 크랑! 우리도 이제 연습을 해볼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가, 해리! 크랑, 크랑! 발명품 없진 안 되는데. 얘들아. 해리 왔구나. 이게 다 뭐야? 장기자랑 때 쓰려고 만든 건데 고장 나버렸어. 그럼 어떡해? 우리 장기자랑 못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포비 때문에. 아니야, 에디. 장기자랑 할 수 있어. 어떡해? 발명품 없이 연습해서 보여주자.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발명품 없이?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잘 생각했어, 에디. 잘 됐다. 와, 잘 만들었다. 피, 안녕, 해리. 뭐 하는 거야? 인형을 만들고 있어. 인형은 왜? 원래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둘이선 힘들다라고. 난쟁이들하고 마녀도 나와야 해서 인형극을 하기로 했어. 그렇구나. 재밌겠다. 응, 정말 재밌을 거야. 그치? 해리는 밝게 웃는 친구들을 보니 시무룩했던 포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포비. 해리는 사이좋은 친구들을 보고 포비에게 미안해져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 둘. 어? 하나, 무슨 소리지? 둘.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아직도 연습하고 있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른쪽 왼쪽 한 바퀴 돌고. 포비도 천천히 하니까 잘 추네.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해리는 무슨 방법이 떠오른 걸까요? 드디어 장기자랑 날이 됐어요. 그럼 뽀롱뽀롱 장기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에듀와 로디의 무대입니다. 자, 접시 달리기. 우리가 발명품 없이 해냈어. 다 로디 덕분이야.
지금부터 인형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이 묻은 이 사과를 공주가 먹으면? 우와, 날씨가 좋네. 공주님, 사과 좀 드셔보시겠어요?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우와, 맛있겠다. 어머나. 공주님. 뭐야, 난쟁이들이 다 붙어있잖아. 저희 공주님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걱정 마, 내가 깨워줄 테니. 고마워요, 왕자님.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 재밌다. 그치,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 이번엔 너희 차례야. 어? 여러분, 깜짝 놀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과가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뽀롱뽀롱 뿅뿅뿅 사라져라, 얍! 우와! 정말 사과가 사라졌네. 대단하지? 그렇지. 크롱, 이게 뭐야? 크롱. 아니야, 얘들아. 재밌었어. 고맙습니다. 이제 포비랑 해리 순서만 남았네. 뭘 준비했어? 기대된다. 그기에 우리는 좀... 뭐해, 포비. 얼른 올라가자. 그럼 포비와 해리의 장기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리는 포비의 춤에 맞춰 조금 느리게 노래를 불렀어요. 해리! 나타났다. 봐봐 반갑게 랄랄라 인사해요. 모두가 기분 좋게 인사해요. Say hello. 천천히 할 것도 좋은데. 우리도 같이 좋아.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뽀로로와 친구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장기자랑이었죠? 루피를 구하자! 화창한 오후, 뽀로로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다 됐다! 멋진걸? 크롱! 이것 좀 봐! 크롱! 어? 자고 있네. 장난 좀 쳐볼까? 크롱은 정말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네요. 사실은 장난친 거야.
속았지? 뽀로로가 크롱을 놀려주려다가 오히려 당하고 말았네요. 화가 난 크롱은 루피네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무섭게 다시 한번 해봐. 밖에 누구냐? 거기 서라. 그래, 이번엔 잘했어. 어? 그런데 조금 전에 크롱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크롱은 뽀로로에게 루피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루피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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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장난치는 거지? 안 속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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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어? 루피가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그럼 내가 구해줘야지. 출동! 루피 빨리빨리. 뭐? 루피가 위험하다고? 크롱! 그럼 구하러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자, 가자! 가자! 망치면 안 돼, 뽀로로. 자, 들어간다. 꼼짝 마라, 괴물아. 어? 포비 안녕. 어, 루피, 에디. 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루피가 위험하다고 해서 구하러 왔는데. 뭐? 우린 그림자 인형극을 연습하고 있었어. 그림자 인형극? 아, 살려주세요. 거기 숨어있었군. 공주 기다리시오. 내가 구해주겠소. 크롱. 왕자님 고마워요. 어때? 와, 잘한다. 다행히 루피는 무사했군요. 그날 친구들은 그림자 인형극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